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,200명이 이제 넘어섰죠. 모두가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데요. 뭐 4차 대유행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. 자, 우리 경제에도 또한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. 이재희 기자. 네. 오늘 뭐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 좀 떨어지는 듯한 상황이고요. 또 네.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이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차 유행보다 더 크게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4차 유행 우려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정부는 수도권 거리 두기 이 지침을 또다시 이제 일주일 연장키로 한 상황이고요. 종전 2단계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면 곧바로 4단계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. 그리고 거리두기 격상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정도 이걸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는 나와 있고요. 백신 불이고개 말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도 6월 중순부터 보름간 29%대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비 위축의 이 최대 변수가 현재 되고 있는데 특히 민간 소비 위기가 문제입니다. 워낙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GDP라고 해서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둔화되게 되면 4% 경제 성장률 전망 전망에도 이제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거고요. 지금 이제 자료를 이제 보시면 월별 소매 판매 분위기 또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맨 끝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5월이거든요. 근데 4월 대비해서 2% 가깝게 감소를 했고 2월 이후 보시면 이제 3개월 만에 감소한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도 발급한다라는 대책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원래 8월 말쯤 백신 접종률이 50%를 달성하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쓸수 있는 한 1,500억 원 규모가 이제 얘기됐었는데 할인 쿠폰과 바우처, 그러니까 교환권 이런 부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코로나가 확산되면 또 경제 활동이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발행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. 또 하나 우리가 한 축에서 봐야 될 부분이 금리와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. 한국은행이 빠르면 7월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었고 내년까지 총 3차례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인상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. 실제 4차 유행이 시작이 됐고 상황이 잘안 풀리면은 많게는 전문가들은 한 2천 명, 3천 명까지 늘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. 네. 근데 확진자 대부분이 경증 또 무증상 감염자이고 숨어 있는 확진자가 많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는 게 현재 시급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때 그 확진자 수가 좀 늘지 않는 분위기,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도 좀 빨라지면서 보복 소비, 또 보복 여행에 대한 관련주들,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탔었는데요.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이쪽 업종들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백화점, 호텔, 항공 등등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.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슈를 다 아시겠지만 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네. 어떻게 보면 확진자 47명이 단일 점포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그렇죠. 나왔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또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매장 직원이 이제 확진 판정이 났었고 네.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의 경우에도 매장 영업이 또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하루 매출이 평일 한 50억 원,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네.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. 또 마찬가지로 주요 뭐 호텔이나 면세점 다 같은 처지입니다. 그러니까 주요 고객은 원래 외국인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안으로 내수 고객을 유치하고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방역도 꼼꼼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뭐 주말 투숙률 같은 경우에는 80%를 좀 이끄는 부분도 있었고 뭐 식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잘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. 그만큼 네. 또 많이 찾았던 게 사실인데 기지개를 켜다 현재 말개된 그런 상황에 지금 네.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트래블 또 버블이라고 해서 그 여행 안전 권역 이런 기대감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들떠 있는 모습도 비쳤던 게 사실인데 LCC,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를 이제 LCC라고 하는데 이 업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팜이나 뭐 괌,
그 동남아 쪽에 해당이 될 텐데 네. 하늘길을 좀 열어달라라고 하면서 이 국토부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신청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안타까울 그런 따름입니다. 유통관은 현재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딱 하나예요. 소비가 주저앉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인데요. 네.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굉장히 좀 호재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최강자에서 최약자로 떨어지는데 한 달도 안 걸렸거든요. 추락이 좀 됐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6월 이후에 그 수익률, 하락률, 업종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수익률이 제일 낮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호텔, 레저 서비스 이 부분입니다. 네. 그 다음 순위 뭐 은행, 유통, 철강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체가 현재 참 힘들다. 그런 상황에 좀 봉착하고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그런 대목이네요. 네,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좀 충분히 포착할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또 증시 분위기도 연출됐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4차 대유행까지 얘기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최근 뭐 제약바이오나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. 네.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1,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이게 4차 대유행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면서 반사 이익은 진단키트 관련주가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. 사실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진단키트주는 끝물이다, 단물이 다 빠졌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상황이 다시 반전되면서 진단키트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이제 시젠이고 그렇죠. 예, 휴마시스, 뭐 진메트릭스, 수젠테, 액세스바이오 이런 종목인데 사실 어제 급등했거든요. 네. 그리고 오늘 뭐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또 흘러내리면서 진단키트주는 오히려 현재 좀 날개를 돋는 흐름들 반사 이익을 좀 톡톡히 보지 않냐 이런 게 오늘 장에서도 뚜렷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델타 그리고 델타 플러스 그 여섯 개 주요 변이 바이러스 이런 감염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코로나19 진단 시약에 대해서요 유럽 관련 인증도 따냈고 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허가를 최근 받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영향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일각에서는 이 상승세가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. 작년만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 네. 이유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일단 지배를 했었는데 현재는 백신 접종이라는 또 나름의 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약간 다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투자에 또 그 총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이런 상황들이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돼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죠. 하지만 양시장 모두 뭐 사상 최고치 연일 또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또 미증시가 어제 보면 이제 다 3대 지수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, 우리 증시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분명히 피로도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. 사실 그 코로나 시국에서도 코스피 시장은 제자리를 잘 지키면서 오히려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며칠 전에 드렸던 바입니다. 네. 코로나 확산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텐데요. 전문가들은 그래도 백신 접종 기대감과 또 경기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소비주 앞서서도 좀 피해가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려감 있게 보고 계실 텐데 조정이 하나의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왜냐하면 사실 이제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실적 개선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호텔 레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93% 증가가 기대가 되고 내년 역시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1,688%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측면에서는 좀 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. 하반기 역시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 4분기 다가올 경제 재개 시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. 이 부분을 봤을 때 선별적인 종목 대응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유한타증권에서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